전라북도 충청도 도민들을 위한 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되고 가장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올라가려고. 가장 강조한 게 저는 용담댐을 우리 지난해 우리 국민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우리 지난해 발전을 이루는 이 댐이 돼야 된다. 저만큼 아마 고민만이 하신 한 군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담댐 2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지난 국민들에게 용담댐 물을 반절 이상을 못 드시고 계셨어요. 20년이 됐는데도 전라북도 도민들 150만 명 도민들은 용담댐 물을 다 드시는데 정작 우리 지난 2만 5천 명도 안 되는 국민들은 용담댐 물을 못 드셨어요. 이건 아니다. 제가 저는 단 몇 개월 만에 우리 지난 국민들에게 2025년도까지 용담댐 물을 다 드실 수 있게 전을 했습니다. 몇 개월 안 걸렸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해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왜 우리는 용담댐이 과연 우리 지난해 무엇인지 왜 고민을 안 했을까? 숨을 대고 고향 떠나고 문제없다 물에 잠겼다 고민만 하시고 상처만 가지고 계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됐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제가 선거 기간 때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용담댐을 우리 지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우리의 권력을 되찾겠다. 가능한 한 용담댐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제가 다짐하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기필코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난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 그거 목표 저희들이 달성할 때 우리 지난 군 국민들이 특히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한마음이 돼주셔서 수자원공사, 도청, 중앙부처, 총리실 쫓아가니까요. 해주더라고요. 주민들만 마음만 모이지면 안 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나마 댐 주변 우리 주민들 위안 행사 갖게 된 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진작 생각하지 못했고 왜 이런 것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들고 오늘 우리 김세진 수자원공사 지사장님께서 이렇게 지난을 생각해 주셔서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며칠 됐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프로그램 행사 개최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